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60년대에 빼놓은 게 하나 있는데, 60년대에는 북한의 통행 제한 제도는 없었잖아요. 주거지 자유가 네. 있었지, 그때는. 이 거주의 자유. 네. 그 다음에 통행의 자유는 있었어요. 네, 통행의 60년대에. 자유. 네, 통행의 자유. 네, 통행의 네, 자유. 즉 말하자면 통행증 제도가 없었고 네. 주민들이 이 자유로운 이거지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는 없고 없었지. 그, 법령은 없었지. 그런데 네. 이때 6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주민 성분 조사하면서 그다음에 복잡 군중들 적대 계층들 상가노지 추방하고 그다음에 핵심 계층으로 주민 지역을 교방하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은 잠깐만 요걸 짚고 넘어가야 돼. 주민 소개 운동이 언제 있었냐면 유일 확립 체계가 나오면서부터 앞쪽으로 평양, 남포, 함흥, 요 지역은 말하자면 이 북한에서 핵심 군중, 핵심 군중 노동자 농민 아니에요? 노동자 농민이지. 예. 그 사람들로 이거 주민 교방 많이 시켰거든요. 기존에 있던 그 적대 계층 산재들 그거하고 핵심 계층하고 교방을 많이 시켰죠. 60년대 말, 70년대 초 그렇게 많이 많이 했어요. 저 붕괴선 연선지대에는 다 소개로 북으로 다 올려보냈고 북으로 한경도 쪽으로 올려보내고 거기 개성 지역으로는 다 핵심 계층으로 다 또 내려보내고 완전히 대대적인 주민 소개 사업이 있었죠. 있었지. 엄매아버지 말하면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 다 그 작업을 다 끝냈어요. 끝냈죠. 내가 72년에 대학 들어가서 74년도인가 3년도에 우리가 6.25 전쟁 당시 종합대학 후보지로 가 있던 뭐 자모산 그쪽에 평안도 오듬에 그게 견학 갔던 적이 있는데 지방 애들은 그때 통행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에서 올라와 합숙생들은 걔들은 그 통행증이 항상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평양의 자택생들은 뭐 모르고 공민증도 안 들고 갔다가 돌아올 때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단체로 잡혀가지고 71년도부터 정식 시행했으니까 그때 우리는 통행증도 없고 공민증까지도 안 들고 나갔댔으니까 그때 잡혀가지고 우리 인솔 지도원들이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야 우리가 너여서 평양으로 들어왔다니까죠. 71년도부터 정확히 정확히 있고 70년대에 들어오면서 통행증 제도가 나오고 이거지 자유를 제한하는 그 정책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하나의 대감옥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 가정에 그 김일서의 그 대가리라 그래. 우리 집안에서는 대가리라 그래. 김일서의 대가리 그 골순간부터 우리 아버지 항상 경계를 뭔가 너네 나가서 우선 첫째 말을 하지 말고 말을 섞어도 김일서의 관계되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아유 중국 공산당도 겪고 북한 노동당도 겪다 나니까 그렇게 됐네요. 야 하여튼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 끝내고. 오늘은 우리 양영일 선생님과 저희 체험을 기본으로 해서 북한의 1980년대 상황을 한번 또 우리들이 직접 겪은 것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주변에서 겪었던 일 북한 사회가 어떤 지경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실제 체험에 준해서 또 한번 풀어봅시다. 1980년대의 북한 어떻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80년대는 폭어문 시대야. 폭어문 시대였다. 네. 정리하면. 네. 정리하면 폭어문 시대였어요. 야, 그건 맞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 그땐 국가사회재산 절도 뭐에 관한 폭어문 비사회주의 무슨 거에 대한 폭어문 출판보도 뭐 이렇게 그 황색 바람 뭐든 폭어문 이게 연달아 나올 때요. 그렇지. 폭어문이라는 한마디로 말해도 폭어문 시대라고 80년대는 뭐 유언비어 폭어문 식량고 뭐야 식량 양비 식량 도난 낭비 폭어문 폭어문 국가 자재 탐험한게 폭어문 폭어문 국가 질서 폭어문 범죄 무슨 범죄 뭐 폭어문 뭐 폭어문 시대야 80년대 야 80년대는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처음으로 준전시 상태의 선포에 대한 거 저기 뭐지 하는 걸 당면 그게 80년대입니다 70년대까지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 8.28 사건 그 판문점 도끼 사건 때 사건 때도 준조지 상태는 아니어서도 폭어문도 그런 거 없었거든. 없었죠. 네, 폭어문도 70년대 아예 없었지. 없었어. 근데
80년대 들어서부터 폭음은 폭음을 밥 먹도록 나오는 시대요. 다문한 게 폭음은 국가 질서, 폭음은 열차, 뭐 자본주의 황색 바람, 폭음은 출판거도 유언비어 폭음은 식량 폭음은 철길 해선 폭음은 야 진짜 폭음이 많았네. 나 폭음은 시대라고. 야 별아별 폭음이 다 있었어요. 그때 보면 아니 그냥 생각해. 야 이제 북한이 이제 망조가 들기 시작했구나. 그때는 종이가 많았는지 폭음을 여기서 다 붙여놨댔어요.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내강 밀정 며칠 전 폭음은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야 그러니까 80년대에는 그 우리 양 선생은 학교 학창 시절이었고 사로총 시절 사회 진출하는 시절이었고 80년대 정치적으로 볼 때 북한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70년대에 비해 볼 때. 내가 일단 폭음은 시대냐? 폭음은 시대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폭음은 시대라고요. 그때 내가 84년도를 졸업했거든. 북한은 뭐 아버지가 거기 무슨 뭐 노동자면 노동자고 간부면 간부 아니야. 간부. 야, 아버지가 무슨 농사꾼이면 자식도 대대손손 농사해야 돼. 대대손손 방침 또 나올 때고. 아버지가 뭐 광산의 광부면 대대손손 광부.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북한이. 그 시스템에 따라서 노동자가 된 거지. 그 노동자는 정치적으로 사상 학습을 적게 했나? 적게 얘기는 왜 적게 해? 뭐 당원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당원, 비당원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 보면 일주일에 강연에 그 학습, 토요 학습. 그다음에 또 생활총화. 생활총화. 똑같은 거예요, 당원들. 똑같은 거 다 하죠. 당원이나 비당원이나 다 그렇게 하죠. 근데 내가 80년대를 겪어보면 그 정말 집중 학습제도, 그다음에 대사상 투쟁 제도. 대론쟁 제도, 동지 재판 제도가 80년대에 다 나왔어요. 정치적으로 놓고 볼 때. 그 폭음은 나면서 동지 재판 그때 많이 했지. 그 다음에 뭐 생활총화 제도, 금요노동 제도, 사상세뇌 제도, 조직화 제도, 그 비밀경찰의 삼성 감시 체제, 그때 은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는 70년대 김일성 족속이 깔아놓은 모든 시스템이 도끼가 쫙 올라가지고 사람 자리를 제일 많이 한 시대가 70년대, 80년대일 거예요. 80년대에 들어오니까요. 내가 듣기는 탐부들이 점점 공급이 적어지니까 탐부들에게 비행사 대접을 해준다는데 이게 어디 그 대접이 되나 해도 잡혀갈 때예요. 그때는 광란의 시기였어요. 글쎄, 뭐, 내가 이게 북한이 망조가 들기 시작했다고, 80년대. 사실 폭음은 나온다는 자체가 뭐예요? 국가가 불안하니까 계속 폭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준전시 상태의 북한 주민들이 처음으로 겪은 해가 80년대예요. 그렇지. 80년대 말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경제적으로 놓고 보자요.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소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사회주의 세부, 경제 공동체의 관계가 다 점점 쇠퇴해져가지고 그야말로 빌어먹을래도 빌어먹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다 나니까 공장이 다 섰잖아요. 80년대 그 우리 양 선생 고향의 공장들은 돌아갔나? 80년대 초반 중후반까지만 해도 총수학 공장이 망가동했어요. 망가동을 해. 그때는 카바이트를 생산해갖고 뭐 거기 뭐 카바이트 공장 석진비료 림비료 뭐 거기 달린 그 24개 직장인데 거기 다 망가동했어. 근데 그때는 그 카바이트 수출을 많이 했어요. 중국 소련에 드럼통에다가 진공 포장해갖고 그리고 그때 내가 사회 나가서 그 러시아 아들 그 유계차를 봤거든. 근데 걔들 철로는 틀려요. 하나고. 이게 북한의 그 두만강역을 와서는 그 밑에 하부를 바꿔야 돼. 북한하고 철로가 틀리기 때문에 그 하부하우스 그 하산역을 건너온 다음에 그 유기차를 통으로 들어갔고 하부를 바꿔야 돼. 그 하부를 바꿔갖고 총수까지 들어온다고 그게. 그 유기차하고 통만 들어오지. 두만강역에 가서야 그걸
러시아 들고 밑에 화물을 마신다고. 그때는 정상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계속 중국, 소련 그 수출하느라 볼당 바빴어. 아, 그때는 그래도 일은 했구만. 응. 90년대 넘어가서부터 그때부터는 뭐. 13 작품 나고선 그게 마지막 책이었구만. 마지막 책이. 근데 나도 80년대에도 군수적 공장들에 가보면 나름 공장은 다 돌아갔었거든요. 취재 나가보면. 그때는 90년대 초부터는 군수공장도 세웠어요. 94년 김일성이가 죽기 몇 달 전에 4월 말에 강동군의 그 이경전에 거기 나와서 회의할 때 군수공장 가동률이 10% 15%대에서 움직인다 해서 김일성이 화들짝 놀랐댔거든. 80년대에 그렇게 돌아간 것도 얼마나 많은 돌격대들이 쓸어나와서 여기저기 굴 뚫고 공장 짓고 비밀공사하면서. 80년대 그때 무슨 공장 건설을 했나? 전부 그 저 뭐야 그 굴만 뚫렸지. 저 뭐야 그 김일성 우상화 하는데 많이 동원됐지. 그리고 그때 경제를 보면 인민 소비품 경제가 점점 떨어져 갔는지 벌써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점을 외화벌이 능력 있는 공장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때부터는 군수 공장도 그렇고. 민간 공장도 똑같았어. 왜 그러냐면 그땐 공장이 세웠으니까 김정일이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 저 뭐야 공장 기업소별로 자격갱생 외화벌이 해서 올려 사다가 그 지시가 내려왔거든. 그래갖고 당비서 지변이 항상 걱정하는 건 뭔지 알아? 이거 뭘 해서 외화벌이 해서 이 공장 돌리갔나? 그래서 사금 켈란 안 나갔어요? 아, 사금 켜내고, 아, 거의 직장별로 나가잖아. 직장별로, 그건 무조건 나가잖아요. 그건 무조건 나가잖아. 뭐, 직장별로 뭐, 당원이 몇 명이면, 그 당연해서 뭐 지시가 내려와요. 당원이 몇 명이면, 뭐, 너네 직장, 뭐, 몇 달러. 몇 달러. 이거 과제가 내려오잖아. 그러면 뭐, 그 분당 비서에게 뭐, 하는 일이 뭐예요? 맞아요. 농촌에 뭐, 어디에 거기에 아는 친척들 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야 너네 거기 뭐 사금이 나온다는데 몇 명 가서 거기 가서 묵을 수 있어? 묵어서 밥 먹으면서 맞아요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잖아 우리 기자들도 사금 켤라 다 나갔거든요 사금 안 캐는 기업사가 어디 있지? 없었어요 그땐 김일성이 김정일이 뭐 통치 자금 당 자금 혁명 자금이다 해가지고 홀리게 애들한테까지도 당자금 그 외화벌이 과제가 떨어질 때예요. 80년대 말부터 그랬어. 사금 채친 많이 나갔어. 사금 채친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부터는 온 나라 경제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축이 돼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 외화벌이 경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거죠. 외화벌이 과제가 떨어지는데 북한 절대다수 주민들이 달러 구경도 못했는데 외화를 벌래. 그러니까 산야를 헤매면서 도토리 캐고 그 보석 캐고 산주객수가 어떻고 무슨 치기 어떻고 강 있는 데서는 바다지렁이 캐고 조개 캐고 송개 캐고 온 나라 국민이 자기 집에도 못 앉아있고 전국을 헤매면서 외화벌이 할 때였어요. 그걸 깡그리 빨아들이갔죠. 맞아요. 그것도 뭐 1년 내내 나갔으니까 뭐 그거 나가 있는 사람들이 뭐 그거 내내 나가 그다 그래 가정하고 그러니까 교대하잖아요. 교대하잖아요. 교대를 계속 하잖아요. 가정주부는 안 내보내잖아. 가정주부는 안 내보내죠. 남자들하고 저 뭐야 체내들 총각들. 그 미혼자들은 다 나갔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 그때는 벌써요 상품 공급이 쪼여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식량 공급은 원래 일부씩 자른 데다가 80년대 말부터는 더 잘랐어요. 몇백 그램씩 이민군대 후원물자 해가지고. 더 잘랐다니까요. 지방은 모르는데 평양시는 더 잘랐어요. 아, 지방도 똑같아. 그때 뭐 72년도부터 그 배급을 자르기 시작했는데 그 자르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틀분 잘랐잖아. 그다음에 뭐 무슨 지원 사업 뭘 줘서 700g짜리라 580g 됐어. 아니 560g. 우리 어머니가 한 달에 보름이라면 12일분씩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일성 족속이 그땐 제일 호기를 부렸는지 그땐 대외 행사를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3세계 나라들 그 다 들어와서 뭐 어떤 한 시즌에는 하루 종일 일선 도로에 나가서 몇 시에는 어느 대통령이고 몇 시에는 어느 나라 지도자가 오고 그런 때도 있었거든.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13차 축전이었는데 그때 경제적으로는요 우리는 간장 된장도 이제는 옆집에 굴러다니는 형편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갑박해졌어요. 그래 맞아. 공급이 그 80년대는 뭐 생활 필수품 공급해준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평양신 경우는 5개 주게 됐다면 2개씩은 줬어요. 70년대까지는 5개 주게 됐으면 5개는 줬는데 그때부터 쪼들기 시작하고 진짜 그랬어요. 지방에는 뭐 간장 된장도 공급 안 하는 것 같아. 야,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벌써 그 내가 언젠가 강동에 가서 강동 그 지방산업 공장 식료품 공장 가니까 간장 발부가 한 100개 있는데 이 첫 번째 간장 공장 발부는 그 강동군 간부용이래. 두 번째 그 당 간부용이래. 두 번째 간장 발부는 어의부 안전부 행정 간부용이래. 세 번째 그거는 또 무슨 용이고 네 번째가 주민 공급용이고 다섯 번째가 군대 공급용이래. 발부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한 간장이 나고 두 번째는 약간 농도가 작은 거라고 세 번째는 더 작은 거라 네 번째는 더 작은 거라. 그때는요 벌써 평양시 간장 공급하는 것도요 국 하나 끓이는 거 있죠. 한 바가지 포여야 간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간장 농도가 낮고 북한 군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때부터는 소금만 먹었을걸? 간장 된장 구경도 못했을걸? 그게 80년대예요. 몰라 우리 우리 만리 내형이 네. 그놈이 76년도에 군대 나갔다가 네. 86년도 제대된 놈인데 네. 그놈이 가서 그러더라고. 저는 강냉이하고 소금만 먹었다고. 그렇죠. 뭐 저 80년대. 저 강원도 뭐 통천인가 거기서 무슨 포부대 있었대? 그럼 70년대, 60년대는 간장, 된장 구경은 조금 했는데, 80년대부터는 그것도 군대는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군대에서 소금에 통강내 먹고 왔다니까, 이게 그때. 아. 76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때 군대 갔다가, 어? 86년도에. 76년도면 그 828 군, 파문점 사건 아니야? 예, 그렇죠. 그 분위기로 나갔단 말이야, 우리 큰 내용이. 그 탄원에 나갔구나. 그 나갔다가 86년도 제대됐다고요? 예. 근데 제가 제대되려면 통광리하고 소금만 먹다 왔대요. 아, 그 강원도 통천인가 뭐, 거기서 포부돼 있었는데. 전용 구분대인데도요? 전용 구분대인데. 그니까 이게 뭐 말할 거 없어요. 포고문 시대였다 하면, 그럼 완전히 암흑 정치 시대였다는 거는 뭐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놓고 볼 때, 그때는 북한 주민들이 다 세뇌가 돼서, 빼도 빡도 못하는 그 상황에 딱 들어가가지고, 외국 노래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책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세계 문학이 뭐가 있고, 세계 명곡이, 그 모르는 세대가 그 주류를 이루며 나갈 때예요. 수룡 형상 노래 우상아 노래 우상아 용아 우상아 작품 소설 이게 범람해 가지고 나는 그런데 한번 안창했는데 안창하는 네. 이유가 뭔지 알아? 네. 화공대에 기관차가 두 개거든. 네. 근데 그 김정태 전기장차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74년도 나온 건데 76년도 받아온 차거든. 몇십 년 쓰다 나니까 노후됐잖아. 근데 거기 기관차 수리공이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야 딱. 예. 어? 거기 화공장에 또 군수 직장이 있어요. 예, 있죠. 백공 1호, 백공 2, 요거는 다른 데는 세워도 그건 무조건 돌리거든? 예. 그걸 만약에 뭐 군수 그 물동량을 나갈 거 못 나갔다. 또 뒤를 거 물건을 못 들였다. 이게 되면 이 지배인 당비서 주는 거요. 당중앙 군사위원회 명령청와에서 책벌 먹어요. 군사재판. 그러니까 이놈의 기관차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동원에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서 일하는데 놈들 충성의 노래만 한다고 뭐 책을 가서 깨끗이 씻고 뭐 집에서 못 가고 깨끗하게 노래를 해서 우리는 뭘 할 거 없으면서도 시커먼 작보가 있고 차이 있는 거야. 뭘 할 착하고. 먼저 퇴근을 못 하거든. 너는 뭐 충성의 노래를 마음이 하는데 일꾼하고 먼저 가게 되면 사람들이 눈총 봐서 아이고 뭐 기탄의 대상이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뭐 할 거 없으면서 눈가 하고 부자간에 저거 앉아서 화덕 불쬐면서 밥에 먹어 거기서 배가 부르니까.
밥을 먹고 거기 직장에서 에이. 밥을 먹고 있다가 그 세계를 뜯기 끝나고 9시 되면 또 퇴근하거든. 그 노래범 연습하다가 9시 되면 집에 가요. 그때부터는 응? 과거 농경사의 첫 걸음을 들어갈 때로구나. 야,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요. 이 80년대는 대중동원이 극치를 달리던 시대입니다. 농사도 군중적으로 짓고 공사도 군중적으로 하고 바로 농동원. 그러니까 공장이 모져가는 징조였어요. 그게 모든 공장이. 그저 온 나라가 포도심을 아무 포도심을 나 다니가고 봄철에는 농장밭으로 농장밭으로 그리고 여름철에는 산판으로 풀베기다 풀베기 그것도 풀베기 과정도 직장마다 나와요. 직장별로 그 농사꾼 비농사꾼 가리지 않고 내려옵니다. 아 그다음에 또 가뭄철에는 가뭄 물줄라 또 단체로 다 나가고 사모니고 뭐고 없습니다. 그 무슨 어디 하천이 뚝이 무너지면 뚝살나 또 다 나갑니다. 그 저 자기 일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일이자 내일이고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나는 내일만 했거든. 우리는 다 나갔거든. 아 그다음에 뭐 저 흙가리 하라 하면 또 흙가리 몽땅 사무원 비사무원 공장 농장 가지지 않고 몽땅 흙가리장에 엉뚱한 데 가서 있고 갈고자 하면 거기 다 몰려가고 그때부터는 공장이 서가는 징조로서 그래. 대중을 여기저기 꿇고 다니고 상과 들판으로 다 내보냈지. 다 내보내고 야 이게 그때 북한이 사회적인 분위기고 경제적인 상황이고 문화적인 상황이었습니다. 86년도인가 그때 스페인 대사관에 건멸 나갔던 당중앙의 간부가 사업보고 하라니까 너무 할 게 없어서 그런지 스페인에 가니까 모든 뚝들이 포도나무를 다 심고 포도를 따가지고 그 이제 뭐 포도를 어떻게 해서 그 스페인 국민들의 생활이 아주 윤택하고 또 섭조개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 생각나지? 생각나? 그럼 그 섭조개 국물도 국물 많이 80... 떠서 80년대 그것도 말고 후반인가 후반에 그 뭐 그 김일성의 그 뭐 있잖아 뭐 섭조개 뭐 어떻게 양식 해갖고 뭐 조개를 뭐 한 가정에 얼마씩 돌아가고 먹으면서 그 지시 내렸댔잖아요. 내 개인마다 그 군물 속쪽에 밧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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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물 뜨라고 또 과제 엄청 내려왔잖아. 자자 80년에는 얼마나 웃기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 우리는 금요로동 그때부터는 건설현장에 안 가고 뚝 썸 무슨 썸 뚝 있는 데는 몽땅 중앙기관 그 엘리트들이 포도나무 심을 나고 다음에 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 공장 기업도 다 했어요. 다 나갔죠. 그거 다 나갔어요. 그 포도 심었는데 그 포도 그거 다 살아났으면 북한은 포도즙 바다에 앉아있을 거예요. 그래. 섭조개 했으면 그 섭조개로 아예 뒤집어 쓰지. 쌀 없어도 섭조개로 하루 세끼 띄웠을걸? 그래. 우리도 기자들도 인민반에 가면 섭조개 구물 내래. 직장 나가면 또 내래. 야 80년대가 이렇게 아주 코믹한 시대였다는 거. 야 도덕적으로 놓고 볼 때 그때는 정말 도덕이 없는 시대였어요. 아 신발 문수발 같은 다 같은 동창이라 그랬거든 그때. 에, 에. 뭐 저 아버지 할아버지 벌때도 너 신발 내 돈 몇 번 신냐? 37번 신다고. 같은 동갑이네 뭐. 발사이즈로 뭐, 이제 정치는 시대가 맞아. 그런, 맞아요.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또 80년대 말부터 국정 가격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국정 가격이 뭐 80년대 처음부터 없었어. 그러니까 상점에 나오는 물품이 적다나니까 다 야매로 팔았지. 다 빼돌려가서 파는 시대가 열려서 국정 가격하고 도덕이 없어진 지가 언제냐 아직도 구설이하고 앉아 있나. 그게 80년대였어요. 그 신발 문수하고 이자 국정 가격이 그때도 80년대예요. 그때 맞아요. 그때 유머예요 그거. 또 수령과 전사 사이의 도덕만 요구하는 사회다 나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도덕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국방력이 견제해서 볼 땐 그때는 할 일이 없는지 어떻게 군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사회도 굴뚫는데 그렇게 많이 끌어냈어요. 후보지 건설이 오모여 하면서. 아니 70년대 네. 그 중후반부터 네. 북한이 그 땅굴 공사 많이 했잖아. 네. 그 방어공사 했거든. 네. 네?
그 방어공사가 전국 각지에 군을 다 뚫렸어요. 그 맞아요. 공장 기업소별로 다 동원돼서 그 후보지 다 네. 전쟁 일어나면 들어갈 네. 구멍. 그 우리 청소화 공장은 종주에 맡았거든. 예예 예. 그 종주 방어공사라 그래요, 맞아요. 예. 종주 방어공사. 종주 방어공사. 예, 방어공사. 아. 어, 그 굴 뚫는 것도 여러 가지요. 예. 군수공장 애들이 뚫는 굴이 따로 있고, 예, 예. 미수공장 애들이 뚫는 굴이 또 따로 있고. 따로 있어. 그러니까 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민수공업이 철수하는 예. 그런 굴이 따로 있고 들어가는 굴. 어, 굴 따로 있고. 생산 라인. 어, 군수가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그 설비 있고 예. 거기다가 들이는 굴 따로. 그래서 방어공사잖아. 예. 그때부터 땅굴을 많이 파기 시작해. 계속 예. 직장이라 그래도 예. 젊은 사람들은 다 그 공사에 동원됐어. 다시 굴 뚫는 데 나가 있었는데요. 예. 제가 80년대 굴 뚫는 데서 70년대하고 80년대 차 있자면요. 80년대 말부터는 어떤 굴까지 뚫는지 알아요? 전쟁 일어나면 김일성 동상 단신상 그거 들어가는 굴을 그때 다 뚫렸어요. 그, 단신상이고 뭐고 80년대 모신굴이야 그래 모신굴 맞아요. 80년대부터는 군대가 전반적인 용양식 쪽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우리 매형이 그 76년도 군대 나갔다가 80년도 제대되는데 이제 80년대 그때 그 초부터 통깡내하고 소금하고 살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안 올 수가 있어? 그 걔들 때부터 벌써 잠 안 자고 몰래 몇 명씩 저 무거워 갖고 내려가서 닭 채우고 강내 채우고 쌀 채우고 그랬다니까. 공산군이었다. 공산군이라 그랬지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북한이 70년대 빡세게 끌어올려서 80년대 초중반까지 유지하던 군사력이 급강화되던 시대라는 것, 이거를 감안하고 80년대 초부터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젠 그 상용무기 갖고는 이건 안 되는 시대에 들어가다 나니까 핵미사일 개발에 본격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핵 문제는 50년대 말부터 했지만은 그때부터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소련도 중국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다. 거기다 또 재원을 포획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당장이라는 거 다 거기에 쓴 거지. 극하고 80년대는 김일성 족속이 호화 생활이 최고봉을 달리던 시대고 그 다음에 모든 북한군 기득권, 최고 기득권들한테 선물 노름을 계속해가지고 몽땅 배려놓은 시대예요. 저 70년대는 당중앙내 오직 요런 것만 졌죠. 그때부터는 범위가 넓어져가지고요. 그때는 우리 같은 것도 시카가면 선물 받았어요. 그래요? 어? 도금이 선물이요. 뭐요. 70년대 우리 대상까지는 아니었거든. 아, 그건 특수기관인가? 총무소에서 선물 받은 사람이 딱 지정돼 있어요. 어? 지배인, 당비서, 보위부장, 안전부장. 요거 네 놈이요. 선물. 김정일이 이거 선물이라고 딱 이렇게 박스 내려오는 거.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그때는 선물이 좀 변질돼가지고 평양식 경우에 평양 시민들에게 현대적 벽시계 내주는 것도 선물이래. 돈 주고 사는데도. 무슨 담요 하나씩 평양 시민들에게 배정 주는 것도 선물이래. 아, 그, 김일성, 이거, 진갑 때, 그, 모포하고, 그, 벽시계 하나씩 그것도 선물로 다 줬잖아요. 그 선물이라고. 그 돈은 다 냈어요, 국정 가격으로. 국정 가격으로 샀으면서도 그 선물이잖아. 선물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아. 우산 하나 주는 것도 선물이 되고, 평양 시민들에게 햄 하나 주는 것도, 한 통 주는 것도 선물이 되고, 공급 체계에서 주는 그 모든 공급량이 얼마나 없었으면, 돈 주고 국정가격에 사가는 것도 선물이 됐어요. 그때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일반 주민 생활에서 80년대는 북한 주민들이 달러에 눈이 뜬 시대예요. 80년대 말부터 13차 축전을 전후해가지고 전체 북한 주민들이 달러에 눈을 뜬 시대였어요. 그다음에 그 해외 동포들 13차 축전이 어쩌고 저쩌고 오면서 달러 주고 가고 김정일이 또 이렇게 달러에 혈안이 돼가고 외화상점이 도처에 생겨나고 평양시 그게 80년대 중반에도 외화상점이 없었어요. 오늘 87년도가 86년도부터 외화상점이 이렇게 쭉쭉쭉 생겨나면서 그 째퍼들은 그 네. 우리 지역에서 살던 째퍼들은 다 신어주 네. 외화상점 가서 다 썼거든. 아, 그러니까 그때는 군마는 없었어요. 달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예요. 근데 일반
그 주민들 공급 상점, 식료상 공급품 상점 다 통배 있는데 달러 그... 상점에는 생전 처음 보던 물건들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북한 주민들은 악착같이 그 돈을 장사해서 모으면 바꾼 돈으로 바꿔가지고 달러 상점에 가서 시집장가 갈 준비, 조선 치마 조거리, 그 말하자면 예복을 거기 가서야 사서 해볼 시대가 도래하다 나니까 제재하기 위해서 바꾼 돈을 만들어서 사용했거든요. 처음에 나올 땐 그 북한 돈에다가 외화 바꾼 돈이라고 그 도장 눌렀어요. 쓰고 그거 사라지고 외화 바꾸면 시퍼런 돈으로 시퍼렇게 외화 바꾸 외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부터 외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게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80년대 이렇게 쭉 놓고 보면 80년대 중후반부터는 북한이 딱 꺾어들 때예요. 그래, 그때는 완전, 괴물이 성행하고 그래, 완전 망했을 때가 다 그때 그런 게 중앙당을 앙당이라 그랬어요. 악당 앙당. 김정일이도 그 말 듣고 지방에서 동무들을 앙당이라고 부르는 거 아는가 뭐 이러면서 사상투쟁도 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아, 그게 뭐 그 사람들 잘못이나? 그때 김정일이가 그걸 알았나?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꺾어져 내려갈수록 사회주의는 필승 승리한다고 제일 고화될 때가 그때예요. 우리가 본 80년대는 그렇습니다. 이제 80년대를 넘어서 90년대는 다음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북한이 80년대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북한이 저 범죄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김일성 족속 세습체제의 멸망이 문을 본격적으로 두드린 시대가 80년대라고 봐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